안녕하세요. 이지은 다이어트의 이지은입니다. 오늘의 운동은 이 영상의 레벨업 버전, 앞모습과 옆모습의 엉덩이 볼륨감을 한 번에 만들어주는 운동 루틴입니다. 박수! 제가 이 영상을 촬영하기 전후, 그러니까 이 운동을 한 세트 하기 전후로 엉덩이 둘레를 측정해 보았는데 비포에서 애프터 이렇게 한 세트만으로 둘레가 1cm나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운동 직후에 당장의 펌핑도 어느 정도 있지만 이 루틴을 추천하는 횟수대로 진행했을 때 만족스러운 볼륨감을 만들 수 있다, 자신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운동 들어가기에 앞서서 주의할 점을 저랑 같이 먼저 짚고 갈 건데요. 오늘의 루틴 대부분은 상체를 앞으로 숙임과 동시에 엉덩이가 쭉 뒤로 빠지는 동작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엉덩이를 뒤로 뺄 때 등이 굽어지게 말리는 것이 아니라 상체를 일자로 유지한 채로 엉덩이를 그대로 쭉 빼주세요. 등이 쑥 굽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엉덩이가 뒤로 쭉 빠져야 합니다. 두 번째, 상체가 많이 숙여질수록, 그러니까 바닥과 평행을 유지하면 유지할수록 엉덩이 위쪽에 근육을 더 잘 사용할 수 있지만 복부 힘이 약한 분들은 많이 숙일수록 허리 힘도 동시에 많이 사용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동작하다가 허리 아픈 분들은 욕심내지 말고 상체 숙이는 각도를 평행과 수직에 45도 정도만 간다 생각해주세요. 상체 45도 정도만 숙인다. 세 번째, 그리고 허리를 보호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 상체를 45도만 숙여도 허리가 보호되지만 동시에 복부가 쭉 늘어나지 않게 복부 쏙 집어넣는 힘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더 바르고 정확한 동작이 가능합니다. 네 번째, 오늘의 모든 루틴의 손 동작은 이 포지션을 유지하는데 혹시 너무 힘들어서 어깨에 긴장이 많이 되거나 등허리가 약한 분들은 처음에는 골반 옆에 손을 두고 진행하셔도 좋습니다. 동작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동작은 30초씩 진행됩니다. 벽을 등지고 서서 벽과 발 사이 내 발 하나 크기, 발과 무릎 사이를 모으고 바르게 서서 준비합니다. 양손은 겹쳐서 영상과 동일하게 만들어주세요. 내로 스쿼트 스테이. 무릎은 그대로 두고 엉덩이를 뒤로 쭉 내밀어 벽에 엉덩이가 살짝 닿게 유지. 30초 기다리겠습니다. 이때 머리부터 골반까지 일자선 유지. 복부가 늘어지지 않게 쏙 집어넣는 힘. 팔꿈치는 어깨보다 살짝 아래 위치하도록 집중해주세요. 머무르는 동안 복부 집어넣는 힘과 엉덩이 근육을 조금씩 깨워주겠습니다. 내로우 스쿼트. 다시 바르게 섰다가 호흡 내쉬며 첫 번째 동작을 만들어주세요. 내려갈 때 엉덩이로 벽을 톡 찍고 다시 일어나줍니다. 혹시 허리가 아프다면 상체를 지금의 반만 숙여도 좋습니다. 그래도 아프다면 복부 집어넣는 힘에 조금 더 집중해주세요. 팔꿈치는 바닥과 평행을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해주세요. 내로우 스쿼트 업다운. 앞 동작에서 유지. 엉덩이가 벽에 닿은 채로 무릎을 좀 더 굽혔다 조금 더 펴줍니다. 호흡은 무릎을 좀 더 접을 때 후 내쉬어주세요. 이때 무릎을 접었다 펴지만 무릎보단 엉덩이 힘으로 앉았다 엉덩이 힘으로 일어난다 상상하며 진행해주세요. 이제 왼발만 뒤로 보내 벽에 붙입니다. 싱글 레그 스쿼트 스테이 라이트. 두 무릎은 동일하게 붙여주세요. 제일 처음 동작과 마찬가지 스쿼트 동작으로 내려가 30초 기다리겠습니다. 엉덩이는 벽에 살짝 눌리도록 닿아있고 무게중심은 앞발에 가져가주세요.
싱글 레그 스쿼트 라이트. 상체 일으켰다가 호흡 내쉬며 엉덩이를 뒤로 보내줍니다. 등이 말리는 것이 아닌 엉덩이만 뒤로 쭉 뺀다는 느낌으로 골반의 안정성이 부족할수록 균형 잡기가 어려운데 균형을 잡는 힘도 호흡 발달에 좋으니 흔들리더라도 넘어질 것 같더라도 계속 집중하며 진행해주세요. 너무 넘어질 것 같다면 왼발을 조금 더 왼쪽으로 이동시켜도 좋습니다. 싱글 레그 스쿼트 업다운 라이트. 앞 동작에서 호흡 내쉬며 무릎을 좀 더 접었다 마시며 펴줍니다. 상체는 단단하게 고정. 엉덩이 자극을 더 찾으려면 복부를 있는 힘껏 꽉 집어넣어 주세요. 몸의 중심부가 힘을 사용하지 못하면 힘이 엄한 곳으로 분산됩니다. 복부 힘은 항상 유지,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 뒤로 보낸 왼발바닥을 무릎보다 살짝 아래 높이의 벽에 붙입니다. 싱글 레그 스쿼트 스테이 플러스 라이트. 두 무릎은 동일하게 붙이나 왼 무릎이 조금 더 나와 있어도 괜찮습니다. 제일 처음 동작과 마찬가지 스쿼트 동작으로 내려가 30초 기다리겠습니다. 엉덩이는 벽에 살짝 눌리도록 닿아있고 무게중심은 앞발에 가져가 주세요. 싱글 레그 스쿼트 플러스 라이트. 상체 일으켰다가 호흡 내쉬며 엉덩이 뒤로 쭉 빼줍니다. 이때도 등이 말리는 것이 아닌 엉덩이만 뒤로 쭉 빼서 벽에 닿는다는 느낌으로 골반의 안정성이 부족할수록 균형 잡기가 더 어려워질 텐데 마찬가지 왼발을 조금 더 왼쪽으로 이동시켜 진행해도 좋습니다. 싱글 레그 스쿼트 업다운 플러스 라이트. 앞 동작에서 호흡 내쉬며 무릎 접었다 호흡 마시며 살짝 펴줍니다. 상체는 마찬가지 항상 단단하게 고정. 엉덩이를 계속 벽에 긁으며 더 앉았다 더 일어났다를 반복해줍니다. 이제 오른발만 뒤로 보내 벽에 붙입니다. 싱글 레그 스쿼트 스테이 레프트. 두 무릎은 동일하게 붙여주세요. 제일 처음 동작과 마찬가지 스쿼트 동작으로 내려가 30초 기다리겠습니다. 엉덩이는 벽에 살짝 눌리도록 닿아있고 무게중심은 앞발에 가져가 주세요. 싱글 레그 스쿼트 레프트. 상체 일으켰다가 호흡 내쉬며 다시 엉덩이를 뒤로 쭉 빼줍니다. 등이 말리는 것이 아닌 엉덩이만 뒤로 쭉 빼서 벽에 닿는다는 느낌으로 골반의 안정성이 부족할수록 균형 잡기가 어려운데 균형을 잡는 힘도 호흡 발달에 너무 중요합니다. 흔들리더라도 계속 집중하며 진행해주세요. 너무 넘어질 것 같다면 오른발을 조금 더 오른쪽으로 이동시켜도 좋습니다. 싱글 레그 스쿼트 업다운 레프트. 앞 동작에서 호흡 내쉬며 무릎을 조금 더 접었다가 펴주세요. 상체는 단단하게 고정. 엉덩이 자극을 조금 더 찾으려면 복부를 있는 힘껏 꽉 집어넣어 주세요. 몸의 중심부 힘에 집중해야 모든 동작을 조금 더 바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제 뒤로 보낸 오른 발바닥을 무릎보다 살짝 아래 높이의 벽에 붙입니다. 싱글 레그 스쿼트 스테이 플러스 레프트. 두 무릎은 동일하게 붙이나 오른 무릎이 조금 더 나와 있어도 괜찮습니다. 제일 처음 동작과 마찬가지 스쿼트 동작으로 내려가 30초 기다리겠습니다. 엉덩이는 벽에 살짝 눌리도록 닿아있고 무게중심은 앞발에 가져가 주세요.
싱글 레그 스쿼트 플러스 레프트 상체 일으켰다가 호흡 내쉬며 다시 상체를 숙여줍니다. 이때 등이 말리는 것이 아닌 엉덩이를 항상 뒤로 쭉 빼서 벽에 있는 버튼을 누른다는 느낌으로 골반의 안정성이 부족할수록 균형 잡기가 더 어렵습니다. 흔들리더라도 최대한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해주세요. 너무 넘어질 것 같다면 오른발을 조금 더 오른쪽으로 이동시켜도 좋습니다. 싱글 레그 스쿼트 업다운 플러스 레프트 앞 동작에서 호흡 내쉬며 무릎을 더 접었다. 호흡 마시며 살짝 펴줍니다. 상체는 단단하게 고정. 앉았다 일어서는 내내 엉덩이는 계속 벽을 긁으며 움직여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덥다. 아니 주변에서 이렇게 수고했다고 하면 힘난다고 하길래 응원을 평소보다 더 진심 담아서 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이 운동 루틴은 일주일 동안 격일로 한 세트만 진행하면 됩니다. 한 세트. 혹시 나는 하체를 더 강력하고 빠르게 만들고 싶다 하는 분들 혹은 제 영상 중에 이 하체 운동을 꾸준히 해오셨던 분들은 격일로 요 운동 한 세트, 오늘의 운동 한 세트 이어서 묶어서 진행해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한 세트 한 세트 이렇게 묶어서 진행해주면 하루 운동 게임 끝입니다. 그럼 언제나 효과 좋은 운동으로 찾아오는 이지은 다이어트의 이지은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